음식은 손맛입니다. 오늘 손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음식은 장작불에 해야 맛이 납니다. 진짜 가스레인지 불맛보다는요, 이 장작불맛이 음식 맛을 한층 더 돋궈줍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오늘도 장작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불 붙일 때 공기가 잘 들어가도록 나무를 살짝 들어주면요, 불이 훨씬 더 잘 붙습니다. 불 붙이는 거 하나는 타고났습니다. 하도 불을 많이 붙이니까. 자, 솥 올라갑니다. 이대로의 수육에는요, 이 오가피 나무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엄나무가 들어갑니다. 매일 똑같이 들어가지만은 고기를 삶을 때마다 이 진짜 고기 잡내도 안 나고요, 고기 맛도 좋습니다. 요거 배가지고 수육 맛있게 한번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개면 충분할 겁니다. 엄나무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다룰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찔리면 아픕니다. 1800만 직장인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일에 직장 생활을 뭐 열심히 해도 되고요,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일단 주말에는요,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이 자연인의 삶을 살고 싶은 이대로가요, 자, 도시를 떠나서 이대로가 구속받지 않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연으로 왔습니다. 자, 이대로가 고기를 삶거나 구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연인을 꿈꾸시는 분이시라면 겨울철에는요, 필히 이거 야외에 고기를 이렇게 건조해 가지고 고기를 삶든 굽든 하면요, 고기 맛이 한층 더 있습니다. 지금 말린 지 한 3시간 정도 됐는데요, 수육을 삶아 먹으면요, 이 고기 맛 좋습니다. 이 조금 더 건조시키면 더 좋겠지만요, 충분히 이렇게만 말려도 일단 실온하고 고기의 온도가 비슷해지고 고기에 있는 수분이 좀 날아가가지고 고기가 좀 더 고소하고 쫀득쫀득해집니다. 이대로가 혼자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은, 이대로가 고기를 많이 먹어본 사람으로서 감히 단언컨대 설명하자면, 진짜 이 겨울철 자연에 말린 고기는요, 고기 맛이 풍미가 더 깊다는 거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김양김치와 맛있는 수육 한번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인 가자! 야, 고기 살 좋네요. 아, 이대로가 오늘 정육점에 가서 앞다리살 중에서도 항정살 붙은 거 가왔거든요. 야, 요거 오늘 수육 삶으면 뭐 끝내주겠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수육 한번 삶아볼게요. 고기를 먼저 삶기 전에 이 엄나무하고 오가피 나무를 먼저 넣어가지고 한번 물을 우릴게요. 자, 이 수육의 감칠맛을 돋구기 위해서요, 이 표고버섯을 따가지고 같이 넣어서 삶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가 직접 키운 이 표고버섯입니다. 국물 맛을 좀 더 감칠맛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린 표고버섯하고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표 오늘 앞다리살 수육 가성비 좋고요, 이 맛도 담백하고 고소하고 이 감칠맛 있는 수육을 이대로가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거든요. 자, 소토로 들어갑니다. 이야, 국물이 와 보르스름하게 좋네. 이야, 담백하고요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이 표고버섯이 들어갑니다. 말린 표고와 이 그리고 갓 딴 표고를 반반씩 섞어서 넣었습니다. 자, 거의 뭐 표고 수육입니다. 이대로의 수육에는요, 이 오리지널 촌대장이 간과 이 맛을 좀 더 북돋아 줄 겁니다. 짠! 여러분, 오늘 이대로의 집은요, 김장하는 날입니다. 이대로가 직접 담은 김장을요, 이 항아리에 보관해가지고 겨울 내 방송하는 동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의 김치 속은요, 좀 특별합니다. 이대로가 겨울철에 잡은 볼락을 가지고 볼락 젓간을 만들어서 이 사용했는데요, 이 새우도 들어가고 각종 이 야채, 다시물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대로의 김치는 시원하고 담백합니다.
음식은 손맛입니다. 오늘 손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대로가 만들고 있는 이 김치의 모든 재료는요, 이대로와 이대로의 부모님께서 직접 이 만드신 이 재료들로 김치를 담고 있습니다. 진짜 오리지널 중에 오리지널입니다. 피디 양반. 네. 오늘 김장도 하는데 막걸리 한 사발 주소. 야, 김장김치에는요, 이 수육하고 먹어도 맛이 있지만요, 김장김치에는 막걸리 한잔 해야죠. 이 김장 담다가 이 배추 이파리 딱 따가지고 양념 쫙 이래가지고 막걸리 한잔 해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이대로는 맛을 합니다. 자, 자연인 가자. 아따, 찼다. 순합니다. 김치 삼삼하니 딱 맛있네. 아까 집사람하고 어머니하고 김장 담으면서 제가 중간에 이 마이 훔쳐 먹었거든요. 지금 물이 많이 쓰입니다. 와, 그래도 계속 먹게 되네요. 와. 맛이 있습니다. 장작이 1시간 동안 타는 바람에 이 수치됐습니다. 자, 고기 한번 꺼내 볼게요. 와. 야, 빗줄 끝내 줍니다. 와, 고기 진짜 맛있게 담겼네요. 기름이 막 자글자글하네. 앞다리살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살코기라도 진짜 부드럽다. 자, 요렇게 해갖고 한 접시는요, 저희 가족들을 먼저 먹일게요. 1800만 직장인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인의 사전적 의미는요, 사회나 문화에 이 속해 있지 않고 이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대로도요, 이 첩적산중 진짜 오리지널 자연인처럼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말에 도시를 벗어나서 이 자유로운 삶을 시골에서 이 살고 싶은, 그리고 진짜 오리지널 자연인을 꿈꾸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컨텐츠를 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이대로는 메인 업종이 직장인이지 자연인이 아닙니다. 근데 자연인이 되고 싶고 자연인의 삶을 주말 한정된 시간에 한번 펼쳐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로는 직장인이자 자연인을 꿈꾸는 삶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 이대로가 이 볼락 젓갈을 이용해서 담은 이 진짜 시원하고 담백한, 이 아직 맛이 안 들었습니다. 이 소위 말하면 지금은 겉절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맛있어지는 이 볼락 젓갈을 사용한 김치, 그리고 이대로가 항상 정성들여 삶는 이 수육과 함께 오늘 먹방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한 직장인을 위해서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인, 가자! 이 맛은요? 끝내줍니다. 아, 아이고, 김장김치는 손으로 무해줘. 수육 딱 한 점 싸가지고 한 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부드럽다. 아, 고기가 쫀득쫀득하고 잡내 하나도 없고 김치는요 짜지도 않으면서 딱 적당하게, 이게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있으면 실온에 보관하면 삼삼할 시원한 김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맛이지. 김치는 이 맛이지. 맛있다. 이대로가 이 김장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김장하는 과정들을 이 보여줬으면 참 좋았겠지만은, 이대로도 이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드린다고 이 김장을 하는 과정들은 이 녹화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대로는 이 절인 배추를 가져와서 어머니가 양념한 이 김치 속으로 들고 와가지고 치대는 장면만 디테일하게 좀 담았거든요.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도 이 김장할 때는 손을 거들어야 되기 때문에 영상보다는 이 1년치 먹을 김장을 하느라 집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대로는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의 힐링은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쭉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고! 아, 순합니다. 아, 이 맛에 김장하는 것 같습니다. 와, 이번 주는요 김장하는 컨텐츠하고 냇가에 가가지고 필이 있으면 필이 잡아가지고 뭐 매운탕을 한번 끓여보는 그런 컨텐츠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또랑이 필이 있을란지 모르겠네요. 하도 요새 이대로가 답사를 안 가다 보니까 오늘 한번 이 답사 겸 이 고기 잡는 것까지 한번 동시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없으면요 이 컨텐츠 못 살립니다. 일단은 전제하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정살 한 점 놓고요. 자, 김장김치 딱 한 점 해가지고 이대로가 여러분들께 바칩니다. 자, 반전주 막걸리도 한 잔 하시죠. 자, 이대로의 힐링에는요 끝이 없습니다. 자연이 가자. 술을 먼저 먹어야 되는데 안주를 먼저 먹었네요. 실수했습니다. 자, 먹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대로의 힐링에는요 끝이 없습니다. 자연인 가자. 보약이다. 아, 고기가 이리 부드러워도 되는 겁니까? 와,
아, 여러분, 이 야들야들한 앞다리살이 붙은 항경살 한 점 넣고요. 야, 이 항경살 한 점 더 입자. 항경살 한 점 더 해가지고, 김장김치 양념 살짝 좀 더 올리고, 김치 딱 잡아가지고, 이대로 입으로 들어갑니다. 자, 자연인, 가자! 한 잔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자인, 가자! 아. 야, 우리, 김장김치는요, 이 뜨끈뜨끈한 이 쌀밥과 함께 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정석입니다. 김장김치는 뭐니 뭐니 해도요, 이 쌀밥하고 먹는 게 최고입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아, 밥도 독 맞네. 밥맛이 꿀맛입니다. 와. 자, 여러분, 이대로는요, 겨울 내도록 맛있는 돌판구이하고 먹을 이 김장을 했습니다. 아. 마지막은요, 이 김장김치 야무지게 싸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의 힐링은요, 우리 1800만 직장인들이 영원히 응원해 줄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맛있다. 여러분, 이대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상 몸무도 고입니다.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고! 와, 맛있네. 살아있네. 아, 김치 너무 맛있다. 볼락 잡아가지고 김장김치 사이에 한번 넣어갖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것도 별미거든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배추를 배차라고 합니다. 그거 알아주십시오. 이 배차가 단맛이 들려면 이 서리가 몇 번 오고 이리 돼야 이 좀 맛이 있거든요, 솔직히. 와, 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점만 더 먹고 진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고기도 좋고 김치도 맛있고. 와, 아, 김치 지금보다 삼삼하면, 야, 익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 올겨울 고기 매판 꿈을 꿨네. 아.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